서유기에 나오는 도교 시를 제가 풀어가지고 단학 수련법 설명드린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서유기에. 도교 수련법들이. 왜냐하면 서유기니 저팔계니 다 도교 신선들로 돼 있어요. 원래 신선들이 뭐죄 지어가지고 지상에 다시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사오정이나 다 원래 도닦은 사람들이라 원신 출신 다한 사람들로 나와요. 그대로라면은 그 양반을 다 5단 이상자들이에요. 저팔계, 사오정, 선오공이. 그러다가 천상에서 뭐 죄를 얻어가지고 지상에 까먹고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불,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가는 거죠. 재밌죠? 신선들이 다시 인간으로 와서 육바라밀 닦아서 성불하는 스토리에 가깝다, 서유기는. 서유기가 실화는 아니죠.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도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 소설을 써서 거기에 단학 수련법도 다 들어 있어요. 서유기. 서유기만 가지고도요 단학 수련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유기는 실제는 누가 했어요? 서유기는 현장법사가 중국 가서 산장법사인 현장법사가 거기 아니 인도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길을 여행 떠나가지고 불경 구해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의 삼장법사는 맹탕이죠. 믿음밖에는 뭐가 없잖아요. 불법에 대한 믿음밖에. 왜냐하면 서유기의 그 다섯 주인공들 캐릭터가 그러거든요. 독수리 오영재처럼. 이게 불교의 그 다섯 가지 오력을 상징하거든요. 삼장법사는 믿음, 백마는, 타고 다니는 백마는 정진, 선오공은 공을 깨닫는 거니까 지혜, 저팔계는 계율이니까 계율, 사오정은 고요함을 깨닫는다기 때문에 청정 고요를 깨닫는다는 거니까 선정. 계정해랑 믿음 정진해서 다섯 명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되게 너프됐다 그러나요? 실제는 삼장법사 혼자 다한 건데요. 현장법사가 혼자 가서 그걸 다 하고 온 거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인도 가서 살아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불경까지 다 구해서 다녀오신 거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재밌게 소설을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서유기는 불교의 오력이라고 하는 이 믿음, 정진, 선정, 지혜, 계율을 가지고 81난을 거쳐서 성불에 이르는 스토리입니다. 재밌게. 그런데 그 성불의 스토리 안에 도교 이야기를 다 넣어놨어요. 도교 이야기. 서유기에서는 왜 삼장법사가 재주가 없나요? 서유기에서는 믿음을 대표한다니까요. 재주는 다른 존재들이 부려요. 선오공이 지혜가 반야바라밀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선오공이 모든 재주는 선오공이 다 부리는 겁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사오정은 명상을 담당하니까 할 역할이 없죠. 저팔계는 계율 담당인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니까 늘 탐욕에 지는 존재로 모든 문제는 저팔계가 일으키죠. 탐욕이 저팔계가 문제 일으키면 삼장법사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정진력 도움이 안 되죠. 그때 누가 막아줘요? 지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선오공이 다 해결하죠. 오공, 공을 깨달아라. 그 공이 아공, 복공, 구공의 공입니다.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을 깨닫는 게 진짜 오공이에요, 오공. 그래서 그 다섯 가지 힘을 다 갖춰야, 아이템을 얻어야 삼장법사 같은 확고한 믿음, 죽음이 와도 자기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천축 가서 인도 가서 불경 구해야 된다. 부처님에 대한 신앙. 그런 믿음, 백마 같은 정진력, 선오공 같은 아주 그 신통한 지혜, 공성의 지혜, 사오정 같은 물귀신이잖아요. 명경지수, 고요한 물과 같은 선정력, 저팔계 같은 그 돼지가 상징하는 탐욕 아닙니다. 자기 탐욕을 누를 정도의 지혜, 실천 능력. 그래서 이걸 얻으면 팔계가 오능이에요, 오능. 사오정은 고요함을 깨달아서 오정. 팔계는 실천력이 증진된 거니까 계율을 지킬 수 있으면 능력이 는 거잖아요. 능력치가. 오능, 능력을 깨달았다. 백마가 왜 정진력이냐고요? 마력 아니까 마력, 말 같은 힘으로. 백마가 달리는데 천리를 달리고 안 쉬잖아요. 그 힘, 그게 마력이죠. 그런 정진력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수행하시라는 거죠.